안녕하세요. 다육앤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터하기에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는 5만원 이상 또 선물도 있는데요. 선물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터하기에는 먼노 철화라든가 먼노가 아주 많이 입고가 되어진 상태예요. 이두루도 있어요. 이렇게 큼지막한. 아우, 예쁘죠? 먼노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먼노가 이두도 있고요. 철화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대품들도 있어요. 오, 멋있죠? 이렇게 쭉 있고요. 군생들도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 먼노도 이렇게 쭉 있거든요. 먼노가 엄청 많죠. 먼노 저기도 대품들도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아주 많이 먼노들이 있어요. 오셔서 또 골라서 예쁜 아이들 데려가셔도 되고요. 먼노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도 있네요. 굳혀지면서 안쪽에 아유 귀여워요. 핑크색으로 점 찍고 있어요. 이렇게 먼노가 많이 있고요.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5만원 이상 선물은 벤바디스를 드립니다. 벤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두수가 많아요. 이렇게 얼굴이 지금은 현재는 작은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수는 6두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뿌리는 내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실뿌리가 내렸을 때 받으시면 실뿌리가 내렸을 때 분갈이 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게 되면 요 탄력 받아서 아주 뿌리가 잘 내릴 거고 활착이 잘 될 겁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 수입은 이렇게 깔끔하게 흙까지 다 털어서 또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입은 이런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특징적이죠. 살짝 벌어진 듯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 벤바디스 같은 경우에는 낱개로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6,000원에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요 5만원 이상 선물은 이번 주에 벤바디스 6두나 5두 다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고요. 수입이고요. 러블리 로즈 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러블리 로즈는 항상 소개를 많이 해드리죠. 러블리 로즈 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어요. 러블리 로즈는 항상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격은 이렇게 5개를 주문을 하시면 하나를 서비스를 드리는 거고요. 10개를 주문을 하시면 3개를 서비스를 드립니다. 20개를 주문을 하시면 3만원에 해드리고 있고요. 아주 통통하고 너무 예뻐요. 러블리 로즈도 정말 많이 합식들 하셨을 거고요. 입고지도 잘 돼서 또 입고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합식을 하셔서 또 예쁘게 또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통통하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입고가 되었고요. 에이핑클이 정말 예쁜 색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이핑클이 전체적으로 두수가 많은 아이들 3만원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에이핑클 같은 경우에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 사각풀분에 들어져 있으면서 많이 굳혀지면서 요도 노제트 형태가 이렇게 많이 굳혀졌거든요. 그래서 군생들은 아무래도 얼굴이 작잖아요. 요 아이들은 외두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큰 얼굴을 가지고 핑크색으로 형광핑크로 물드니까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많은 합니다. 요 군생들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자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들 군생은 살짝 몸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들로 한 번씩 키워보셔도 예쁠 것 같아요. 아우 예뻐요. 조금씩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조금 노제트가 큰 아이들도 있고요. 층수는 이런 노제트 많이 굳혀져서 층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키워볼 수 있는 요 크기가 되네요. 에이핑클 10,000원 합니다. 다빈치 코드는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5두로 되어진 아이는 가격은 3만원 하고요. 3두로 되어진 아이는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3두로 되어진 아이가 얼굴이 이렇게 예뻤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장수가 많이 생긴 아이, 큰 노제트를 가진 아이가 이렇게 있고 조금 작은 두수를 가진 아이들 3두는 2만원 하고요.
아우, 너무 예쁘죠? 요 많이 사랑들 해주셨던 아이고, 오두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3만 원 합니다. 팅커벨 가격은 5천 원에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이 조금 맑은 톤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얼굴이 크면 두수는 당연히 적어지는 아이들. 팅커벨 5천 원 합니다. 온술로도 예쁘죠.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 삼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삼두가 더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분질을 해서 두수가 더 늘어난 아이들도 있는데, 요 온술로는 조금 더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훨씬 예쁘겠죠. 지금은 요 풀분에 가려져 있어서 노제트가 조금은 가려진 듯 합니다. 이렇게 삼두 가격 만원 하고요. 퓨어러브도 가격은 7천 원 합니다. 요 기본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퓨어러브가 계절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퓨어러브죠. 젤리 타입으로 이렇게 색감이 굳혀지거든요. 예쁘죠. 묵어져야만이 이 색감이 나오거든요. 요 보면은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젤리 타입으로 다 굳혀진 아이들이고 색감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자리가 적을 때 요런 아이들로 또 예쁜 모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홍포도도 이렇게 오동통통한 아이들 정말 오동통통하지요. 삼두로 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 보이시죠? 삼두인데 오동통통한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어이, 정말 오동통통합니다. 마루닐 가격은 6,000원 합니다. 마루닐도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입장이 물이 엄청 고파하네요. 요 아이들 통통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요 안쪽에서 많이 성장을 하네요. 제 것도 많이 성장을 하던데, 오, 안쪽에서 성장을 하면서 약간은 색감은 물이 빠져서 나오는 모습이지만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 6,000원 합니다. 후레쉬 같은 경우에는 8,000원 합니다. 후레쉬가 지금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 색감 많이 올라오고 요 안쪽에 젤리 타입으로 많이 굳혀져 있어요. 요두 포트가 있어요. 요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산타루이스도 있어요. 산타루이스 가격 7,000원입니다. 어우,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조금 색감이 다르게 산타루이스하고 루돌프하고 조금 색감이 다르죠. 얼굴도 작으면서 이렇게 예쁜 꽃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쁘죠? 삼두나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다 묵어져서 색감은 이렇게 예쁜 색감을 발현을 하고 있어요. 가격 7,000원입니다. 화이트팜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화이트팜이 물들면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죠. 지금은 요 풀분에서 조금 꽉낀 듯해서 이 노제트가 이런 모습인데 조금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노제트는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보면은 두수는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풀분에 가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가격 착하게 8,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매비나도 가격은 8,000원입니다. 매비나가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우, 색감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큰 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정말 또 물들면 예쁘잖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귀엽게 예쁘게 또 분갈이 하셔서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리가 부족하면 이렇게 작은 아이들로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색감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너우금도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인데, 요거가 지금 3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많지는 이제 안 남았어요. 이 정도 남아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노제트 잡히면 훨씬 더 예쁜 얼굴을 하죠. 엄청 가격 착하게 만 원에 나와져 있는데 조금씩 수영이 달라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홍매화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홍매화가, 어우, 색감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연두색으로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노제트 이렇게 굳히기가 저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빨갛게 올라오겠지만 요 끝라인 쪽으로 빨갛게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제트가 다시 한번 형성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같이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홍매와 사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원종 모닝라이트도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 프릴도 있으면서 안쪽에 프릴도 나오죠. 약간은 웨이브나 프릴도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지금은 전체적으로 들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있으면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물들면 아주 예쁜 얼굴을 하는데요. 3두로 되어져 있어요.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라벤더 걸은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드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는 요 자구가 꽃대가 자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구가 있는 아이들인데 요 라벤더 걸 15,000원 합니다. 두수는 크고요. 15cm 불분에 이렇게 가득 있어요. 그래서 물들면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겠죠. 15,000원 하는데요. 요렇게 드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블랙 스완도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3두로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블랙 스완도 참 고급스러운 아이죠. 예전에는 몸값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몸값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어요. 색감도 예쁘고 조금 더 굳혀지면서 조금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면은 참 고급스러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블랙 스완도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레몬 노즈 금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투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요 아이들도 레몬 노즈 금 인기가 있어요. 요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충수가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아우 예뻐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묵은둥이 충수가 노제트가 이렇게 다 형성이 되면 아주 예쁘거든요. 아 두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원 합니다. 레몬베리도 이런 아이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두수가 아주 많죠. 너무 귀엽죠. 요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두수는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겠어요. 많지는 않아요. 요 아이는 5두로 되어져 있고요. 6두 이렇게 이 정도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스피나도 두수가 아주 많지요. 가격 8,000원 하고요. 스피나도 보면은 입장이 조금은 특이하죠. 이런 모습이고 이 입장을 보면은 살짝 춥수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완전 민질민질 하지는 않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요 노제트 하나가 층수가 이렇게 입장 층수가 아주 많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빨간 톤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말 빨개지게 예뻐지더라고요. 피멍으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네요. 가격 8,000원 착한 가격으로 있고요. 노망도 색감이 많이 올라왔네요. 노망 도 서서히 올라오는 거지 한 번에 쫙 바뀌는 건 아니니까는요. 노망도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두수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요 조금 더 큰 풀분에 심어 놓으면 훨씬 더 예쁠 아이들이죠. 사보에나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두수는 이 정도 크기가 나온 아이도 있고요. 두수가 이렇게 잔잔하게 예쁘게 나온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보에나 많이 색감이 올라왔죠. 더 핑크색으로 올라오면 너무 예쁜데요. 15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이고요. 수련 교배 중이에요.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수련이기 때문에 수련 정말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렸죠. 색감이 예쁘게 물든 아이들. 요 아이들도 굳혀지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요 색감은 핑크색으로 나올 것 같죠. 수련하고 많이 닮은, 지금도 수련하고 많이 닮았어요. 교배 중이기 때문에 닮았기야 하겠지만은 수련의 조금 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서든벨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서든벨만의 이 느낌이 있죠. 물드니까 굳혀져서 물드니까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입장 층수도 많으면서 손톱이 길죠. 손톱 끝이 이렇게 길어서 서든벨이라는 이런 이름을 쉽게 잃어버릴 것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이 있고요. 샤몽인데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샤몽도 이렇게 요 굳혀진 아이까지 세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조금 더 굳혀진 아이가 있고요. 조금 덜 굳혀진 아이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쁘죠. 요 현재 이 모습이 통통하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샤몽도 완전히 지금은 물들어가는 중이고요. 완전히 물들면 핑크색으로 맑은 톤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6두로 이렇게 군생
두수 많은 아이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세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목도리 자구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엄마 몸은 이렇게 크고요. 아우 돌덩이 같아요. 이렇게 베리 종류죠. 일본 얼령도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모습이고 핑크색으로 물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네포트가 있는데요. 요 전체적으로 목도리 자구를 다 가지고 있고요. 아르제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아르제에도 두수가 아주 이렇게 많아 풍성하니 이렇게 많은 아이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두포트가 이렇게 남아진 상태이고요. 누들프가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2만원에 항상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은 많이 물고파서 조금 더 통통하며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는데요. 요 아이들 항상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요 군생들이 나와 있어요. 누들프 군생이 15,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층수는 조금 적죠. 요 층수가 많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 아이들 좀 보세요.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굳혀져서 층수는 조금 더 생겨야 되겠지만은 엄청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4두도 있고요. 3두도 있어요. 3두로 되어져 있고 요 아이만 자구가 하나 많아서 4두가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가 조금 더 많이 굳혀져서 입장 수도 많고 변이가 살짝 온 것 같아요. 분질을 할까요? 이런 모습도 있네요. 3두 되어진 아이들 15,000원 합니다. 정말 요 누들프는 올 가을에 정말 많이 여름에 많이 사랑을 해 주셨던 아이 중에 하나고요. 누들포가 요 15,000원 하는데요. 요런 누들포도 있어요. 약간은 다른 듯 이런 누들포. 이게 무거지면 이렇게 되나요? 이런 모습의 누들포가 있거든요. 약간은 산타루이스에 조금 가까운 듯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누들포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예쁘죠? 3두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누들포 15,000원 합니다. 황홀한 연꽃도 요 아이들 작은 아이들도 7,000원 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큰 아이들 완전 대품이죠. 얼굴을 어쩜 이렇게 크게 키웠을까요? 보이시죠? 요 아이는 이제 5두로 엄마 몸까지 5두로도 되어져 있는데 오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 가격은 3만원 합니다. 레드 환타지아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있어요. 얼굴은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 크죠? 이렇게 큰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더 큰 아이도 있어요. 예쁘죠? 이런 모습의 아이들도 있고요. 체리 환타지아가 2만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아무래도 두수가 많다 보니까 얼굴은 조금은 작은 듯 합니다.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얼굴은 조금 더 크고요. 체리 환타지아도 물들면 진한 빨간 색감으로 너무 예쁘고요. 요 4두도 있고요. 고사홍 철화가 색감이 많이 올라왔네요. 빨간 색감은 완전 빨간 색감은 아니지만은 완전 빨갛진 않죠. 약간은 주황 가까운 빨강이죠. 이런 아이들 고사홍 철화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철화예요. 미니 고사홍이 있어요. 고사홍도 요 노제트가 아주 큰 아이들도 있는데요. 미니 고사홍 철화는 색감이 이렇게 약간은 베넷 비슷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미니 고사홍 철화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빨간 톤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몽슈슈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옷 자체가 아주 가격 착했죠. 적심 군생이라서 아주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조금 더 요 입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수푼처럼 딱 오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거지면서 요 저 형성을 다 하면은 빨갛게 물들면서 너무 예쁘거든요. 몽슈슈 정말 인기 많았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 25,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요 군생들은 항상 들어와져 있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요즘 요 색감이 핑크색으로 발현이 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끝라인 쪽으로는 조금 더 진한 색감을 유지를 하고 있죠. 거의 다 에라도 품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목대가 아주 굵은 아이들 가격은 2만원 합니다.
개마옥은 벌써 이렇게 많이 단풍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들었어요. 단풍 들어서 살짝 입장이 떨어지고 또 봄에 새 순이 또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개마옥이 만원 합니다. 샤프트에도 요런 아이들 3두로 되어져 있죠. 아우, 예쁘죠?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꽃대가 자국으로 변한 아이들도 있어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TM도 보니까, 어우, 이렇게 오동통하고 너무 예쁘죠? 큼지막한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합니다. 헤라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요 아이들 소개해드렸죠. 아가아간 헤라. 굳혀지면 요 헤라도 아주 예뻐요. 이렇게 합식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콩분해, 헤라만의 특징이 있죠. 입장이 짧아지면서 통통해지면서 입장이 그런 모습, 끝라인 쪽으로 더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하죠. 루비스타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아우, 멋있죠? 요 아이들 빨갛게 물들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포트가 있어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모난지가 물이 더 예쁘게 들었어야 되는데, 모난지가 지금 성장을 하면서 요, 아우, 단단해요. 아우, 너무 예쁘죠? 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되는데, 요 모난지가 가격은 4만 원 하는데요. 성장을 하면서 물이 오히려 조금 빠진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모란지도 여기에서 조금 한 단계 더 굳혀지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요 독일 롱기시마 이런 계통이 물이 들기 전까지는 이런 느낌의 색감을 나타내지만은 물이 들면 완전히 진한 빨간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수가 아주 많은 아이들 가격은 4만 원 합니다. 흑진주 젤리도 소개를 해드리죠. 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로 있어요. 가격은 8만 원 합니다. 젤리 타입으로 굳혀지겠죠. 전체적으로 다 굳혀져서 형태를 잡고 있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파랑새도 이렇게 적신군생이기는 해요. 엄청 큰 대품이거든요. 보이시죠?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키웠을까요? 이렇게 예쁜 파랑새 가격은 3만 원 합니다. 배합토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배합토 같은 경우에는 건강토하고 성장토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건강토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토율이 적게 들어갔고요. 여기에 13가지 정도 들어가져 있는데요. 12가지에다가 계피가루를 섞었기 때문에 13가지 정도 들어가져 있고요. 살균, 살충제도 여기 혼합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5kg에 9,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거를 내포 20kg를 한 번에 주문을 하실 경우에 이 아이들 내포가 가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배합토 5kg씩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9,000원 하고요. 내포를 한 번에 20kg를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에 배송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따로 주문을 하셔도 되는데요. 휴가토는 2kg에 가격이 4,000원 하고요. 에스라이트도 2kg에 4,000원 하고요. 마사도 소림 마사 2kg에 4,000원 하고요. 중림 마사도 2kg에 가격은 4,000원 합니다. 이게 분갈이 할때 밑에 깔거나 위에 깔거나 요렇게 있어요. 소립하고 중립하고 이렇게 살짝 표시가 나죠. 마사도 이렇게 따로따로 주문을 하시면 한 봉지에 2kg에 4,000원 하고요. 경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굵은 거고 아주 가볍게 타공이 되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이제 큰 화분에 분갈이 하실 때 밑에다, 제일 밑에다 깔아주면은 무게감이 적어서 좋고요. 사냐초도 2kg에 가격은 4,000원 합니다. 이렇게 부자재도 있으니까 같이 주문을 하셔도 좋고요. 베란다에서는 이렇게 작은 스프레이 용도 필요하시죠? 균킬이 가격은 낱개로 구입하시면 따로따로 구입을 하시면 6,000원씩 하는데요. 균킬하고 깍지에나고 이렇게 한 번에 두 개를 주문하실 때는 할인을 해서 항상 10,000원에 해주시고요. 다육경도 다 아시죠? 다육경 같은 경우에 영양제예요. 저면관수 할 때도 약간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다육이 전용 스프레이 영양제인데요. 이런 영양제도 있어요. 스프레이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다육이 칼슘제도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요 에어브러쉬 요거는 가격은 8,000원 한다고 합니다. 큰 쇼벨은 가격은 6,000원 하고요. 이렇게 작은 쇼벨은 가격은 4,000원 합니다. 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